자, 그러면 네. 뉴스 3 이제 시작을 해봐야죠. 네. 어제 저녁에 사실 저녁 방송에 그 지배 구조 관련된 그렇죠. 아주 임팩트 있는 김주 회장님, 네, 네, 임팩트 있는 시간 이 있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조만간 모시겠습니다만 첫 번째 뉴스가 이와 좀 관련이 있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이 현대삼호중공업 상장을 지금 올해 추진을 하면서 현대중공업 지주 또 한국조선해양 뭐 이른바 네. 지주사 디스카운트 이거 또 그러니까,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중복 상장 이슈인데 네. 사실 이제 뭐 카카오 같은 것들도 이제 그런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논법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아 좋아 성장성이 있어. 예를 들면 이건 뭐 예를 들면 분리해서 이게 성장이가 엄청 좋아. 네. 뭐 그러면 또 생각을 조금 해볼 여지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문제는 문제지만 어쨌든 왜냐하면 이제 뭐 여기에 뭐 새로운 신기술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어제 이제 청약이 마감된 저 뭡니까 뭐 에너지 엔솔 같은 경우도 네. 아이 뭐 한다. 그것도 문제지 사실. 예. 네. 근데 아이 조선 회사는 도대체 뭐를 더 해가지고 뭘 한다고 이 중복 상장을 해야 되지? 이게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는 네. 또 이제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그냥. 네. 그게 빠르겠다. 어떤 네. 차트죠? 아니, 차트 이제 보여줄 텐데 보세요. 저게 어떻게 되냐면 현대중공업 지주라는 상장사가 있잖아요. 지배구조 차트군요. 네. 네. 근데 이제 저기서 30.95% 한국조선해양 옛날 현대중공업을 갖고 있다고요. 거기 저걸 중간제주사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밑에 이제 그 조선사들 계열 조선사들을 또 지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네. 그 옥상옥이라는 거예요, 저게. 네? 그 현대중공업 지주 밑에 중간지주로 현대조선해양이 또 있고 네. 그 밑에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있고 현대미포조선이 있고 현대상호중공업이 비상장 계열사로 있는데 저걸 이번에 상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그러면 야 이게 도대체 연결 재무제표로 다 잡히는 거고 그럴 텐데 네. 그러면 도대체 주주는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면 현대삼호중공업이라는 게 예를 들면 뭐 실적은 작년에 좋았어요. 네, 뭐 조선업 포항이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근데 저기 뭐 배를 만들고 뭐 이거 하는 그 구조상 네. 뭐 여기서 대거 뭐 투자를 받아가지고 뭐 어? 네. 뭐 새로운 기술을 공법을 만들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 그래서 저거를 왜 저렇게 해야 되나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삼호중공업의 작년에 실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54억 6,900만 원, 6조 5천억 정도 상선을 수주해서 연간 수주 목표치 30% 초과 달성하고 2017년도에 수주 금액의 두 배에 달한다. 그렇죠? 네. 성과가 오르고 있고 주력 선조인 에카 천연자스 등 고부가 가치 선박을 대거 수주했다. 좋다 이거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현대상호중공업 상장 과정에 더블 카운트 중복 계산에 지주사 할인 저렇게 되면 이제 그 여기서도 상장돼 있고 또 네. 그 한국조선해양 아 주주인가? 한조회. 아 주주? 주주입니다. 아 내가 이거 꼬봉은 아니에요. 네. 깜빡했는데. 그래서 한국조선해양 주가는 어떻게 돼? 예를 들면 작년에 실제로 현대중공업이 저 그림에 나가 있는 주력 계열사 현대중공업을 상장했을 때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 지주는 6.45%가 하락했고 한국조선해양은 10.97%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간 지주하고 원래 맨 위에 지주회사의 주가가 저렇게 하락을 크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상장하기 전보다 현대중공업 지주와 한국조선해양 주가가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하락했냐? 20% 이상 하락했단 말이에요. 아. 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조선업이라는 게 상장사가 배를 만드는 상장사가 뭐가 있나 보세요. 큰데 현대중공업 있죠. 네. 거기다가 현대미포 있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있잖아요. 네. 대우조선해양. 네. 한국 저거 나머지는 지주사니까. 그러면 삼호중공업이 또 들어오잖아. 삼호조선 그 조선소가 들어오면은 네. 여기 있는 거 빼서 여기다 막지 새로운 돈이 들어가 기관 투자가 기준으로. 그렇죠. 전기전자 팔아가지고 삼호 그거 삽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생태계에서 빼서 여기 또 사는 거예요.
예, 물론 일반 투자가 좀 참여하겠지만 그래서 굳이 이렇게 왜 자꾸 상장을 해야 되냐라는 네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어제 맘스터치가 이제 상장 폐지를 한다고 공개 매수 저거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상장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상장이라 그러는 거는 이제 그 기업 공개라고 하죠. 기업 공개는 개인 투자자들 비롯한 기관 투자가들에게 그 비즈니스 모델을 공개한다는 의미지. 그래서 그러면서 자금 조달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이익을 창출해 가지고 주주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그렇죠. 개념이거든요. 네. 그거 생각이 없고 본인이 더 좋은 걸 하려면 상장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그게 훨씬 더 간편하거든요. 기업 경영할 때 상장해 보세요. 공시해야 되죠. 뭐 예, 무슨 감독원에 오라가라 해줘. 뭐 거래소에 또 규정 지켜야죠. 복잡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나라 벤처 기업이나 우리나라의 창업자를 다 상장을 목표로 하고 그걸 끝이라고 생각하는 정서가 있냐? 그것이 유일한 엑시트 구조예요. 그것이 유일하게 내가 자본가가 되는 구조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상장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M&A 마켓이 있어요. 예, 상장 전에도 네네. 내 지분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끼리 이렇게 그런 시장도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현대상호중공업에 어제 우리가 저 그런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네네. 프로그램을 한 다음에 뉴스를 보니까 더 와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계열사별로 뭐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 그룹에서는 한국조선해양은 신사업과 원천기술을 개발을 위한 R&D에 집중하고 있어서 지수사 디스카운트는 없다. 이걸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없죠. 네. 물론 조선업에 왜 R&D가 필요 없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그 중복 상장, 저건 여긴 또 더블 상장이냐 트리플 상장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중공업 그룹에서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 이게 정말 그 현대중공업 그룹의 주주들을 위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잘 한번 고려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어제 하여튼 뭐 여러 내용들이 좀 저녁 방송에 있었습니다만 핵심은 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결정을 이사들은 할 수 없다는 거. 그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네. 어마어마한 배상 내지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네. 거. 이 원칙이 자본주의 국가들 다른 나라들 대부분은 있다는 거. 우리나라만 없다는 거를 어제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문제들이 같이 발생하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최근에 뉴스들이 많이 좀 등장하는 것 같은데 강남에서도 지금 집값 관련된 못 보던 소식들이 들려옵니까? 뭐 한국 부동산원의 이제 주간 시세가 어제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근데 서울이 오르긴 올랐는데. 0.01% 상승했다는 거예요. 거의 이제 보합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1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이 동향 0.01인데 지난주에 0.02였고 첫째 주에 0.1이었거든요. 네. 새해 지난달 첫째 주 12월 첫째 주가 0.1이었는데 6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되는 추세다. 그럼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어쩌면 보합 밑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준금리 올린 게 아마 그 뭐랄까 부동산 어떤 매수 심리를 굉장히 크게 꺾었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는데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절반 가량이 상승세가 멈췄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성북, 노원, 은평구가 각각 0.02% 빠졌고 금천이 0.01. 그래서 4개 구가 저번에 은평이 처음으로 빠졌습니다라는 말씀인데 이제 저 하는 거죠. 보합이 어디냐? 종로, 중구, 성동, 광진, 강북, 마포, 관악, 동작 여기는 이제 보합이에요. 나머지가 이제 올랐는 건데 고가권 아파트가 아직도 매기가 있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이른바 강남3구로 불리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런 데들도 상승하긴 했는데 그 상승폭은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용산 서초가 0.03, 강남 송파가 0.02. 예, 그래서 희소성이라는 거를 내세워서 이제 이런 지역에 있는 고가권 아파트는 사실은 영향을 덜 받는 이유가 뭐겠어요? 워낙에 15억 이상이니까 네. 대출 원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금융 규제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고가권 아파트, 그리고 급하게 매물을 내놓아야 될 별로 그런 이유가 없는 분들이 모여 사는 데들이 많잖아요. 그런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데를 제외하면 대체로 하락 반전 혹은 상승을 완전히 멈추는 그런 분위기다라는 이제 통계가 나왔고요.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됐냐?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지수 상승률이 0.01%, 이것도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둔화가 됐습니다. 서대문, 중구, 금천구가 좀 빠졌고요. 성북, 은평 0.0이 빠졌고요. 노원도 0.04. 6개 구의 전세값이 하락 반전을 했다. 실제로 시장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그런데 네. 어쨌든 지표로 조사되는 여기가 이제 뭐 거래 중개업소들 여기를 이제 조사를 하는 데니까 실거래 가격도 조사를 하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인천도 이제 규모 있게 빠지기 시작했다. 우리 경기도도 전세값 뭐 매매값 다 약세를 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데라는 게 강남 3구하고 뭐 용산 이런 국가권 아파트들인데 과연 이것도 하락 쪽에 동참을 할는지 1월 말 2월 초에 한번 지켜보죠. 지금 사실 계절적으로 비수기긴 한데 네. 그 비수기라서 수요 공급에서 나오는 일인지 아니면 뭔가 금융 규제라든지 또 경기 또 금리 이런 것들로 있는 건지 이렇게 물어본다면 전 두 번째가 맞지 않냐. 그렇다면 이 추세가 바뀌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도 네. 내일 한번. 그래서 이제 내일 2%가 입을 연다는 거 아니에요? 내일 오후 1시입니다. 네. 내일 1시입니다. 내일 네. 오후. 네. 네. 원래 좀 아파트 좋아하는데 그 아시. 네? 어떤 진단들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선엽 부장 신한금융투자에 네. 늘 주말마다 이렇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을 돌아다니신데요. 왜? 이제 부동산 시세 같은 걸 이제 직접 피부로 느끼신다는 거죠. 네. 아, 또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관심이 좀 있으세요. 예. 네, 근데 이제 확실히 최근 한 1, 2주, 3주 사이에 매물의 개수가 늘어요. 꽤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이제 피부로 그분이 그냥 눈으로 보신 거니까 뭐 정확한 데이터 통계 이것과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피부로는 그렇게 느끼셨다. 이런 얘기를 잠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뉴스도 전해 드리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를 또 기록을 했군요. 아, 근데 집권 1년 조금 넘었거든요, 이제. 예? 네? 그렇죠. 2년 차니까 이제. 2년 차니까. 네. 너무 안 좋은데. 네? 이런 경우도 사실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네. 그래서 AP통신하고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가 13일부터 18일까지 요즘 우리가 이제 뭐 저 대선 앞두고 이제 여론조사들이 홍수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 이제 미국 성인 1,16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업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43%고 부정 평가가 56%예요. 지난해 12월 최저치를 기록한 게 48%인데 여기서도 5% 포인트 더 빠진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 2024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를 희망하는 답변이 뭐냐? 28%. 고만하라. 이제 네. 이런 게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48%만 재출마를 지지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뭐냐, 왜 이러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코로나? 예. 예. 그래요? 예. 코로나19 대책이 45%만 잘하고 있다고 하고 민주당 지지층의 57%지만 계속 빠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16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어요. 네. 하루에. 그런데 계속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계속 광고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저항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집요하게 지금 저항을 하거든요. 우리 안 맞는다. 이렇게. 경제정책도 문제입니다.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37%. 이게 사상 최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1년 지지율 평균이 48.9인데 이게 역대 대통령 1년 동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38.4%를 제외하고 역대 대통령 지지율 최저예요. 자, 이게 뭐 미국 대통령 지지율이 뭔 중요하냐? 근데 올해가 뭐냐면 중간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완패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후반기 그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한 정책들은 굉장히 힘을 잃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바이든이 들고 나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실종될 가능성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대통령은 그 물론 이제 절차를 거치긴 하지만 그 다음 선거에 자동 출마하는 그 관행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워낙 연세도 많으신데다가 많은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지지율이 안 좋으면 재출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를면 현재 부통령이 해리슨 부통령의 어떤 입지가 좀 강화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예 정권 교체론이 불거질 수도 있. 물론 아직도 임기가 3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 동안의 성적표가 워낙 안 좋은데, 저는 사실 그 코로나도 있고 뭐 경제 정책도 있겠죠.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뭡니까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이제 그 민심이 반영된 것인데, 결정타는 저는 아프간 철군이라고 봐요. 너무 왜냐하면 외교안보 전문가라고 그게 강점이었는데 네네. 너무 촌스럽게 거기서 나오면서 망신도 당한 데다가 실질적으로 인명 피해도 있었잖아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원래 인기도 꼬였다. 거기서부터 쭉 빠져버리더라고. 그래서 뭔가 뭐 하나 이렇게 근데 지금 또 시험 때가 있죠. 우크라이나. 이걸 또 만약에 세련되게 못한다 그러면 지지율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그 민심이라는 게 야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큰 거구나. 왜냐하면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장사도 안 되는데 인건비 오르죠. 네. 그리고 소비자들은 진짜로 가보면 마트에 물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싸졌고. 네. 그러니까 이런 정서들이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면 계속해서 더 민심이 안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 그러면 아 성장도 중요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겠나라는 그런 자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 어드바이스 그룹들이 아니 대통령님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연준의 스탠스나 미국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스탠스가 아 일단 물가는 잡아야 되겠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도 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 네. 그게 이제 집권 2년 차에 인기가 없는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그 통계에서 나오는 고민들이다. 네. 선거 때문에라도 인플레이션을 더 강하게 잡아야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 자 뉴스 3 이렇게 미국 소식까지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박병창 부장님 또 빨리 만나러 가야 되니까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